명의자는 운전면허 네. 없어도 되고 자격증 없어도 돼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기사가 누가 할 건지 자격증 네네. 있고 면허증 있는 사람이 실기사로 네. 서류를 넣어야 되죠. 네, 디젤 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농담을 좀 해보고 싶어서 좀 알아보던 중에. 아,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처음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사정상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어가지고, 차량 네. 명의를 여동생 명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동생분 명의로요? 예. 여동생분 명의로 사업자도 내고, 뭐, 네네. 화물복지카드도 하시고, 예, 가능은 네. 아, 여기서 명의자는 운전면허 네. 없어도 되고, 자격증 없어도 돼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기사가 누가 할 건지, 자격증 네네. 있고 면허증 있는 사람이 실기사로 네. 서류를 넣어야 되죠. 아, 지난주인가 제 친구가 한번 디젤 트럭 가서 이제 윙탑을 하나 사왔어요. 아, 지역이 어디신데요? 전남 여수입니다. 예, 기억납니다. 임대 예. 넘버 장착하시고 예. 예. 저도 그 친구랑 또 같이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네네. 차를 한번 번호판은 어떻게 임대로요? 저도 이제 임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윙바디로 해서요? 아, 저는 그냥 카고의 파워게이트 정도 한번 저희 사이트에서 차를 한번 보시고 예, 예, 한번 예. 오시면 네. 그때 이제 그분하고 똑같이 차를 네. 미리 가져가시고 네, 네, 네. 예, 등록은 그때 이제 번호판 보내주고 운수회사 정해지면 그렇게 네. 그런 방식으로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거를 잘 몰라서 그냥 디젤 트럭에서 한 번에 차도 사고 임 넘버도 같이 연결해갖고 네네.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네.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차량은 좀 할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그거는 이제 네. 명의자니까 동생분, 네. 여동생분 네, 명의로 차 하나 선정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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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가상 조회를 한번 해봐야죠. 일단은 아, 차 한번 저희 사이트에서 보시고 예예. 예. 예, 그 차로 알겠습니다. 하나 정해서 네네네. 가상 조회라도 먼저 한번 해보고 올라오시는 게 좋아요. 네네네. 네, 그거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네, 제가 전화번호 저장해놨다가 제가 좀 문자 좀 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